2년 되신 이호현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가 220m인데요. 탄도가 너무 낮고 훅이 나거나 페이스 아래쪽에 맞는 볼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셨는데 영상 볼게요. 탄도가 낮으신 거면 거리가 더 많이 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훅도 많이 나시고 페이스 네. 아래쪽을 맞는다고 하시네요. 백스윙에 올라갈 때 조금 더 천천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백스윙에 올라갈 때 이 상하체의 각도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라가면서 이 골반과 상체가 이렇게 위쪽으로 살짝 펴지면서 들리는 것이 보이죠. 이렇게 펴지면서 들려서 클럽 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하늘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들려서. 제가 오늘 장타를 치는 조건의 레슨을 하는 거에 몸은 낮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몸은 낮게가요. 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골반의 각도, 골반의 각도로 인해서 상체나 이 하체의 앵글이 생기는데 그 각도를 유지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각도가 유지된 다음에 이게 클럽이 올라가면 우리 가슴은 사실 하늘을 보거나 정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백스윙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들려 있으니까 다운스윙 할 때도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탄도가 낮아지거나 뭐 안쪽에 맞기도 하고 조금 이 컨택이 안 좋은 정타가 안 나는 샷들을 좀 만들어내고 계시는데 이 숙여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골반을 회전하는 회전하고 내 상체가 이렇게 낮게 있는 이 동작을 계속 가라앉히는 동작을 느낌을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이렇게 된다고 해서 지금 제가 엄청나게 낮아진 건 아니죠. 이 상태가 완전히 그 자리에 있는 위치인데 이제 고민을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위치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골반의 각도를 유지를 잘하면 상하체의 각도가 좀 뒤집어지는 것이 좀 좋아지시는데 이 골반에다가 클럽을 이렇게 한번 대보시고 이 회전을 했을 때 만약에 펴지게 된다면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클럽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각도로 우리가 상하체 회전을 한다면 클럽이 굉장히 좀 많이 움직이게 돼요. 그렇죠? 앞에서 보이신 거랑 좀 다르죠. 이렇게 회전을 내가 숙여놓은 각도에서 골반을 잘 움직이고 상하체 각도가 좋아진다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펴진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펴지면서 뭔가 뒤집어지고 얹어져 있는 느낌이 들지 않게 딱 숙여진 각도대로 발바닥에 힘이 딱 들어오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서 백스윙을 해주셔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왼쪽으로 갈 때 좀 올려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이 펴지는 동작, 백스윙에서 뒤집어지는 이 동작을 좀 체크를 해서 제가 방금 알려드린 그 드릴을 사용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점점 더 탄도도 높아지고 정타 확률이 높아지실 겁니다. 이번에 사연 보내주신 최대진님은 독학 구력 15년이 되셨습니다. 우와,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는 225m고요. 발사각이 19도 정도 나오는데 이 발사각을 낮추고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이 궁금하다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영상 볼게요. 골프를 혼자 고민하면서 치시는 분들이 제일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너무 혼자 하기 어려운 운동인데 네. 네. 지금 정면에서 좀 보이지만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하체가 좀 많이 무너지는 게 보일 것 같습니다. 이 백스윙을 하시면서 하체가 이렇게 많이 무너지는 게 지금 제 눈에는 보이는데 한 번 더 백스윙 가는 그 곳을 천천히 한번 보여주세요. 네, 끝에서 이렇게 살짝 무너지는 게 보이죠. 이렇게 무너지는 동작이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은 백스윙 탑에서도 힘이 많이 뺏기고 우리가 상체 회전을 좀 올바른 방향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펴지면서 다운스윙이 돼요. 그래서 이제 탄도도 많이 높아지게 되고 클럽이 휘둘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백스윙 가셨을 때 너무 하체를 잡아두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단단하게 잡아두려고 하다 보니까 끝에서 탁 튕기시는 현상이 나는 건데 이 무릎은 내 스탠스 중앙으로 움직여주고요. 그리고 내 골반은 상체가 회전하는 것을 좀 돕기 위해
살짝 뒤쪽으로 빠져주는 느낌을 가지면서 이렇게 상체가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게 같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단단하게 잡아놓고 상체 회전을 해서 빡빡하게 회전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끝에서 힘이 탁 풀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힘이 많이 뺏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장타를 내기 위해서는 힐업도 굉장히 많이 하죠. 힐업할 때도 이 잡아놓고 발만 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면서 힐업을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들게 되는 거니까요. 너무 하체를 잡아놓고는 상체 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도와주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시면 상체 회전력도 훨씬 더 좋아지실 거고 여기서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발사각도도 당연히 점점 더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잡아놓고 회전을 하시는 거니까요. 움직이면서 굿샷. 네. 이렇게 저도 지금 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백스윙에 갔을 때는 체중이 이렇게 지금 하시는 분은 펴지기 때문에 앞으로 좀 쏠려 있으실 건데 백스윙 탑에 갔을 때는 오른발 뒤꿈치 쪽으로 체중이 조금 눌려 있고요. 백스윙 하신 다음에 이렇게 발을 이렇게 까딱까딱 들어서 내가 이 움직임을 잘 가지고 있는지 체중 분배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은 훨씬 더 조금 편하게 백스윙을 잘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